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대 청주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떼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경찰이 실탄을 쏴 사살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은 멧돼지의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내 멧돼지 6마리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로 뛰어들어옵니다. 탈출구를 찾듯 사방으로 뛰어다니다 차량에도 올라탑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떼가 출몰했습니다. 이게 멧돼지 발자국이에요, 이게. 이게 멧돼지 발자국? 그래갖고 저기라서 이 단지로 넘어갔어요. 아파트를 배회한 멧돼지들은 이곳 담장으로 내려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모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또 다른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도로로 나와 주행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치인 멧돼지는 이곳까지 건너와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 9발을 쏴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멧돼지에게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멧돼지 사체를 수거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